수업 시간에 문제 해결을 위한 프레젠테이션 수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수업이 끝난 이후에 담당 선생님께서 비슷한 공모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분리배출을 하고 있던 분리수거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담당 친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이 문제가 학급에서도 심각한 만큼 좀 더 넓은 규모인 지자체나 국가로 확대된다면 더 심각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처음 분리수거를 할 때 방법을 제대로 알려주는 기기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발명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낸 아이디어는 키오스크형 디스플레이를 필요로 하는데요. 분리수거함이 설치된 장소에 해당 디스플레이를 설치를 하면 소비자들이 분리수거를 할 때 내가 분리수거를 하고자 하는 제품의 바코드를 화면에 인식을 하면 그 제품을 어떻게 분리수거를 하면 되는지 영상이 재생되게 됩니다. 그럼 그걸 보고서 손쉽게 분리배출을 시행하면 되고요. 한번 디스플레이를 설치하면 반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용도 외에도 환경 관련 정책을 홍보하거나 바코드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제품에 분리수거 방법을 재생시키는 등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하기 싫은 일이 있으면 바로 막 던져버리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채은이 같은 경우에는 하기 싫은 일도 노력과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굉장히 부러웠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 하고 싶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더 세세한 단계를 밟아서 진행하는 게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이번 공모전 참여는 이제 저희 학교 특색 수업인 창의융합 논술 수업과 그리고 심화국어 수업 시간에 이제 이루어졌는데요. 그 수업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달청에서 주최한 혁신수요 아이디어 공모전을 접하게 되었고 이제 학생들과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단계부터 실현 가능성을 의심하면서 사고를 제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세상에 꺼내놓고 나야 실현을 위한 논의도 뒷받침되는 법이니까요. 이번 혁신수요 아이디어 공모전처럼 이와 같은 기회를 더 확대해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내보고 실현시키는 뜻깊은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